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우리기술투자고요. 코드번호는 041190입니다. 네, 현재 시각 4월 5일 11시 3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미리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라고 했을 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게 될것 같고요. 일단 우리기술투자가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있죠. 예, 근데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주말 사이에 조금 뭐 그렇게 안 움직이다가 현재 근데 알트코인들이 잘 많이 올라가주고 있죠. 네. 실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확실하게 이런 저점과 저점 연결한 이후에 이탈이 나온 시점에서 확실하게 조금 비트코인은 좀 횡보나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 그러다 보니까 알트코인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네, 제가 바라본 관점에서는 언제 어떻게 조정을 줘도 좀 이상하지 않는 사이클이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강세는 지속이 되고 있지만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RSI라는 좀 보조 지표를 좀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비트스탬프 거래소나 뭐 아니면은 실제 그 어디냐 바이낸스 세계 최대 거래소로 이제 기준을 잡았을 때어좀 흐름 자체가 이 RSI가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예, 지속적으로 고점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고 있죠. 근데 RSI는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다이버전스의 형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쐐기 수렴도 지금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리스크 관리는 좀 해도 괜찮다는 관점이죠. 네. 만약에 이런 데서 좀 치고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완벽하게 이런 구간을 좀 치고 나가고 지지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 1억 원까지 한 방에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구간들에서 저항을 받을 경우에는 상당히 조정폭이 좀 깊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구간들은 굳이 이제 만약에 내가 알트코인이나 아니면은 비트코인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들, 이한 6천, 한 7천 달러? 네, 7천 달러 부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을 해도 나쁘진 않다라는 관점이죠. 네. 한 6,500달러 정도가 되겠네요. 네, 6,500달러나 한 6,800, 6,800에서 6,500달러대. 네, 이런 상단, 네, 추세 상단 정도. 그러니까 비트스탬프나 아니면 바이낸스 거래로 좀 보는 게 맞는데, 그리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런 구간들이 좀 이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좀 조정폭이 좀 깊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비트코인을 따라간다 이런 것보다는 약간 알트코인이나 성질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방향성 같은 경우에 조정을 받게 되면은 실제 하락장이 그 조정폭이 갑자기 길게 되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이제 참여를 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그 뭐냐, 저가 매수로 임할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서 그러면 어떤 악재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도 괜찮다. 이 구간에서 좀 주의 구간으로서 좀 설정을 하시고, 단기적으로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조금, 올라갔을 때나 아니면은 내려갔을 때 이런 상황을 조금,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관점에서는요. 다만,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아마 14일 날, 4월 14일 날 코인베이스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코인베이스가 어떻게 상장이 되느냐? 실제 이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기업 가치가 100조 원의 가치를 받을 수 있다. 지금 IPO에 있어서 100조 원의 가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100조 원의 가치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또 우리 기술 투자나 아니면 두나무, 네, 두나무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또 인정을 받을 것인가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이게 14일 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며칠 전까지는 조금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근데 우리 기술 두나무 자체가 이 코인베이스보다 거래 대금이 훨씬 좋아요. 네, 두나무가. 근데 일단 근데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고,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이제 두나무가 이제 받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때까지 이제 코인베이스 상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아무래도. 네, 우리 기술 투자도 그렇고, 뭐 최근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나 아니면 하나투자증권 이런 기업들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우리 기술 투자는 뭐 계속해서 좀 신고가의 영역이죠. 예.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그 완성이 된 주봉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강하게 마감이 되었어요. 예. 네, 주봉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강하게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가 같은 경우에도 종가가 9,900원. 네, 9,900원. 여기가 아마 11,150원인가? 만 150원인가 그럴 거예요. 만 150원인데 상당히 강하게 마감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조금 매수세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유입이 될수 있다는 관점은 유효합니다. 네, 단기적으로는요. 네,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 근데 이제 좀 애매하다는 게 조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어떤 관점을 보고 있냐면은 그 BTC 도미넌스 차트를 예시로 좀 들었었는데 최근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구간들은 좀 이탈이 나왔죠. 네, 이탈이 나왔고 이 하락 추세도 잘 타고 있어요. 다만 여기가 박스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박스 상단, 여기가 박스 하단.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 만약에 비트코인을 그 암호화폐 거래를 주말에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원래 들고 있던 분들은 아마 만약에 내가 홀더다, 네, 홀딩 관점에서 있었다라고 하면 돈을 꽤나 벌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주말 사이에. 네, 주말 사이에 암호화폐 거래 저 같은 경우에도 몇 천만 원이 좀 주말 사이에 돈이 벌렸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반등을 주게 되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여기가 박스권 상단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제 조금 알트코인들의 불장이 조금 지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이 구간까지 확실하게 이탈이 나오는지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아마 57.13포인트, 57.13%, 네. 13%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주게 되면은 비트코인으로 또 자금이 몰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조정을 준다 그러면은 최악의 상황도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도미넌스 차트도 조금 세세하게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며칠 정도는 조금 강세를 작용할 수 있으나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화면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2021년이라고 이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네,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4월 2일, 4월 1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 3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일화학 현재가 18,3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8,850원, 손절가 17,300원으로 대응합니다. 그리고 한국테크놀로지와 셀바스 AI라는 종목이 동시에 추천이 나갔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주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